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도면에 표기되는 배관의 높이 표기의 의미와 실전에서 유용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배관 엘리베이션 높이 표기 방법을 쉽게 중요한 점만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지하에 묻힌 지하 매설 배관을 한번 보시죠. 배관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TOP는 탑 오브 파이프, 배관 상부 외벽 끝 지점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COP는 센터 오브 파이프, 배관 중심부의 높이를 의미하죠. CL 센터 라인이라고도 표기합니다. BOP는 바텀 오브 파이프, 배관 하부 외벽 끝 지점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자주 보시는 철골에 설치된 배관을 한번 보시죠. 바닥부터 보시면 기준이 되는 중심 지점으로부터 바닥 지점의 높이를 그라운드 라인, 콘크리트 상부 지점까지의 높이는 탑 오브 콘크리트, 배관 하부 끝 지점까지의 높이는 바텀 오브 파이프, 배관 중심점까지의 높이는 센터 라인, 기준이 되는 중심 지점으로부터 배관 상부 끝 지점까지의 높이는 탑 오브 파이프, 철골 부재 상부 지점까지의 높이는 탑 오브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열된 기호들이 배관 공사 시 가장 많이 필요하고 정확한 해독이 필요한 높이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TOP와 BOP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배관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타이인 도면이 있습니다. 도심지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인데 왼쪽 도면은 A라는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오른쪽 도면은 B라는 시공사에서 시공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도면의 타이인 코디네이션 좌표 지점이 동일하죠? 단지 다른 점은 도면 하나는 BOP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TOP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도면상에는 단순한 글자 실수지만 이 도면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도심 중심지에서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500 지점을 기준으로 A 시공업체는 BOP가 1500이 되도록 시공을 진행합니다. B 시공업체는 도면에 표기된 대로 TOP 1500을 기준으로 시공을 진행하죠. 하지만 타이인 지점에 와서 보니 두 배관이 서로 어긋나는 대형 사고가 발생되고 맙니다. 배관 사이즈가 클수록 재굴착량과 배관을 재절단하고 다시 용접을 진행해야 하니 공사기간 지연은 물론이고 생각지 못한 추가 공사비도 발생되겠습니다. 이처럼 타이인 지점을 기준으로 특히 시공사가 다른 경우 설계도면의 코디네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검토하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배관 설치 시 코디네이션 좌표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